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역동적 힘을 가졌죠. 우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나 불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 이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인간관을 보더라도 그 전에 유교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신분을 나누는 그런 혈통신분제 사회, 전근대적인 혈통신분제 사회입니다.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.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. 이게 보급되면서 그 다음 우리 사회의 자그마한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까지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서울의 승동교회 같은 데서는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백정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물론 1900년대 초에 그 교회의 장로로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. 물론 그때 그걸 참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당시로 지금 뭐 대단한 변화였을 텐데. 예. 그 밖에도 제가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건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말입니다. 1899년 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면은 그 1899년 3월 1일자 신문입니다. 거기에 보면 이번에 북도 고을 이 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. 야소교 없는 저 영남 마을로 옮겨달라.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? 이 사람이 기자로서 해설을 합니다.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.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. 그러나 만약 그 관장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건 용이하게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뜻. 이렇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. 그 기사 자체가 얼마나 원래 기사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요. 그러나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정열적인 또는 정직성 그런 또 정의감 부패에 대한 항의하는 것 이런 것이 그 당시만은 못하지 않았는가. 그 정도로 한국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